오늘은 7월 15일 토요일이고요. 저희는 어제 노르웨이에서 스웨덴으로 넘어와서 스웨덴 바로 넘어오자마자 국경지대에서 캠핑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생계 때문에요.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핀란드 거쳐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넘어갈 생각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생겐 비자 만료일이 6일 남았는데요. 핀란드 구경 좀 하고 넘어가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스웨덴 동쪽 우메아라는 항구가 있고요. 거기에서 핀란드 바사라는 항구로 페리로 넘어갈 텐데요. 페리가 11시 때한대 있고 저녁 8시 15분에 한대 있더라고요. 시간은 3시간 15분 걸린다고 하는데요. 저녁 8시 15분 걸 예약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여유는 좀 있고요. 오늘 스웨덴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길에 좀 구경할 곳이 있는지 한번 보고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메아 항까지는 512km고요.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소요 시간은 6시간 50분이네요. 스웨덴 지나고 있는데요. 스웨덴도 이렇게 국도변에 피크닉 테이블이 있는 휴게소가 있고요. 여기 캠핑카에는 지금도 사람이 자고 있네요, 안에. 그리고 바로 옆에 보면 이런 집이 있습니다. 여기 화장실이 있고요. 여기 수도꼭지 있거든요. 이 수도꼭지에서 저도 물 넣습니다. 캠핑카 가져오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곳을 찾아서 쓰레기도 버리고, 물도 보충하고, 화장실도 이용하고, 간단하게 점심 식사나 이런 거할 때는 이런 테이블에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저기 오토바이 타고 오시는 분들도 저기서 아침밥 먹는 것 같네요. 저희가 오는 길에 스웨덴 관광지를 쭉 찾아봤는데요. 관광지가 거의 없는 나라 같습니다. 여기 그나마 호수 전망대라고 나와서 바로 길가 알아서요. 호수는 이쁘긴 하네요. 근데 노르웨이에는 이런 게 너무 쎄갖고 관광지라도 안 치는데 여기서 잠시 쉬어 가겠습니다. 여기가 인달사벤이라는 강인데요. 강이 흐르다가 호수같이 이렇게 고여있는 데가 있네요. 저 가운데 섬이 하나 있고요. 작은 마을이 하나 있고. 스웨덴은 이 정도가 관광지 같습니다. 저희는 점심시간이 돼서요. 여기 공터에서 점심 먹습니다. 점심은 라면이고요. 라면 다 끓였습니다. 오늘은 후식으로 파인애플. 그다음에 어제 빨래해서 다안 말라서요. 햇빛 좋아서 양말 말리고 있고 저쪽에 줄 걸어서 옷 말리고 있습니다. 샤워 텐트도 비 오는 날 걷어서요. 젖어 있어서 말리려고 잠시 펴놨습니다. 저희는 점심 먹고 또 출발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메아 항까지는 270km고요. 3시간 40분 정도 걸리는 걸로 되어 있네요. 오늘 날씨 엄청 좋습니다. 구름이 멋지네. 그래, 오늘 구름이니. 저희는 스웨덴 우메아항에 도착했고요. 아마 저 페리 같습니다. 페리 타고 핀란드 바사로 넘어갈 생각입니다. 여기서 배는 3시간 45분 걸린다고 하고요. 저희가 8시 15분 배인데 1시간 전까지 오라 해서 지금 7시 5분이거든요. 딱 맞게 도착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8시 45분에 출항을 하면 핀란드에 새벽 1시에 도착하거든요. 4시간 45분 걸리는 걸로 되죠. 그러면 핀란드가 1시간 시차가 있습니다. 화물차, 승용차 이쪽이네.
차는 저쪽이고. 이쪽 차산으로 가요. 여기서 아마 애매한 티켓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바코드 읽히는가 보다. 아, 여기 바코드 읽히는가 봅니다. 스캔 QR코드나 티켓 번호 있어요, 10자리. 읽히는 게 요 밑에 있어. 닿지도 않게.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놨어. 그 티켓 있어야 면세점 들어갈 수 있겠죠. 여기에 예약했을 때 받은 파일에 QR코드 스캔하니까 이게 나오네요. 두 개. 사람 두 명이라는 뜻이겠죠. 헬로. How tall is your car? About 2.15 meters. 2.15-ish. Yeah. Yeah, you can go all the way to file number 5. Yeah. Thank you very much. Yeah, 도착했습니다. 차 높이를 물어보네요. 그래서 차 높이 이야기하니까 5로 가라고 해서 여기 5 앞에 왔고요.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선사가 핫사라인 WASA. 제가 예약을 어제 했는데요. 어제 그 페리 예약 사이트 있잖아요. 다이렉트 페리스라고. 거기에서 하니까 하루 전이라고 예약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출발 시간하고 가깝다고. 그래서 저기 WASA 라인 저기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예약이 되더라고요. 이제 도착했습니다. 좀 시간이 있으니까 바람 좀 쐬고 이제 배 타고 또 핀란드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는 페리에 탑니다. 이 페리를 타고 발트해를 건너서 핀란드까지 갑니다. 페리에 올라왔고요. 이제 객실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이제 배 출발했습니다. 10분 일찍 출발하네요. 저희는 컴포트 라운지 예약했고요. 여기가 조금 더 비쌉니다. 저희는 핀란드 바사항에 도착했습니다. 스웨덴 우메아항에서 3시간 45분 걸렸고요. 지금 새벽 1시 8분입니다. 새벽 1시인데도 별로 어둡지 않죠. After 200 meters, turn left and go along E12. 새벽 1시라서요. 핀란드 지형도 잘 모르고 해서 이 근처 어디 노지 캠핑지 정보가 있어서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생겨네. 유럽연합인데 여기는 또 무슨 검사를 하나? 개가 닥스가 있네. 마약 그런 검사나. 선택적으로 하는 것 같다.
남바가 이상해. 남바가 이상해요. 캠핑지까지 가보겠습니다.